체중이 실려 무릎에 이상이 찾아오는 등산. 몸을 비틀며 힘을 주다가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는 탁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운동들도 아차하는 순간 큰 통증을 수반하는 무릎 손상으로 연결된다. 인대가 찢어지고 연골이 망가질 수 있는 스포츠 질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무릎이다. 근데 무릎 관절은 이게 둥그런 뼈의 위에 뼈하고 아래 평평한 뼈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불안정한 뼈 구조를 인대와 반어상 연골 같은 연부 조직이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 회복되지 않고 결국 이제 주요 부상과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되기 위해 해왔던 운동. 자칫 그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수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만성적으로 이런 환자들처럼 십자인대 수술이 됐다 하더라도 기능이 불충분해서 수시로 이렇게 비틀리는 문제.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을 단순하게 이어주는 것보다는 그 평소에 느꼈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수술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부상이 잦은 곳이 발목과 무릎이다. 증상이 가볍고 치료가 비교적 쉬운 발목과 달리 무릎은 심각한 통증과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릎은 슬개골과 대퇴골, 경골 등으로 연결돼 있다. 여기에 무릎 바깥쪽과 안쪽에서 인대가 뼈를 고정시키고 있고 경골 안에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무릎이 앞뒤로 밀리는 걸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지탱해준다. 관절 사이에 양쪽으로 놓여있는 반월상 연골은 무릎 사이로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넘어지면서 무릎 바깥쪽에 충격이 가해지면 내측 측부인대가, 안쪽에 충격이 가해지면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된다. 높은 곳에서 착지하다 무릎이 회전하면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주로 찢어지고 앞쪽에 충격이 오면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기도 한다. 물론 이제 대관절 중에서는 척추나 무릎같이 불안정한 관절들, 그다음에 잘 삐는 발목 관절들이 많은데 손상의 어떤 빈도로 볼 때는 발목이 굉장히 많고요. 심각도로 볼 때는 무릎이 단연 가장 심각한 부상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무릎 관절은 이게 둥그런 뼈의 위에 뼈하고 아래 평평한 뼈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불안정한 뼈 구조를 인대와 반어상 연골 같은 연부 조직이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비틀림의 손상을 입었을 때, 삐었다라고 하는 손상을 입었을 때 발목 정도로 그냥 조금 부상을 입었다 회복되질 않고 결국 이제 주요 부상과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십자인대 파열인데도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은 달라진다. 먼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정경재 씨가 수술에 들어갔다. 관절경을 통해 무릎 안으로 들어가니 십자인대가 찢어진 것이 보인다. 수술은 먼저 이식할 힘줄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손상된 전방 십자인대를 다듬어준 뒤 이식할 힘줄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햄스트링 근육은 세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중간 힘줄을 이용한다. 중간 힘줄을 찾아 뽑아낸 후 네 겹으로 겹쳐 실로 단단히 묶는다. 다음, 뼈 사이 터널을 뚫는데 이때 이식할 힘줄의 두께와 뼈의 두께를 정확히 일치시켜 삽입 고정한다. 자가인대를 고정시킨 후 무릎을 구부려 본다. 장력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환자의 힘줄을 꺼내 자가 힘줄을 만든다. 자가 힘줄은 수술 후 재파열률이 낮아 가능한 한 자가 힘줄을 사용한다. 다음, 뼈에 구멍을 뚫어 자가 힘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자가 힘줄을 넣는다. 들어갑시다. 좋아요. 첫 번째 라인 올라갔고 천천히 조심. 어, 됐어요. 거의 다 갔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지막. 굿. 좋아요.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해 견뎌내는 힘이 있는지 확인한다. 6, 7, 8, 9, 10.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순조롭게 끝났다. 관우성 연골을 밖에 좀 꼬매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6주간 목발을 잡아야 되는데 비교적 큰 수술을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디디는 걸 허용하고 체중을 싣지 않은 상태로 누워서 뻗는 것도 허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엔 고상민 씨의 수술. 한번 수술했던 곳에 다시 수술을 하는 것이라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십자인대는 끊어지진 않았으나 거의 뭐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실제 무릎 안을 들여다보니 상태는 더 심각하다. 옛날에 수술하고 잘 돼 있었다가 다시 끊어진 게 아니라 이미 수술하는 게 완전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불안정하다가 끊어진 상태라서 똑같은 수술을 다시 하면 똑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제 막 앞에 환자와 달리 이 환자는 인대 손상이 커서 자가 힘줄이 아니라 타인의 힘줄을 사용한다. 자,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네. 조심해서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잘 들어가고 있고. 아, 좋아요. 텐션 중. 그렇지, 좋아. 아주 잘 됐고요. 간결하게 아주 잘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굉장히 튼튼하게 아주 잘 돼서. 재건술보다 재재건술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수술받은 환자는 부상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 한 15년, 2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고정 방법도 튼튼해졌고 그리고 빨리 재활을 할 수 있고 상처도 아주 적어진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간결하게 관우성 연골을 절제하고 튼튼한 인대를 관절 안과 밖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고 활동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면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릎이 불안해서 운동을 다시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젊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십자인대가 없이 이렇게 빠져서 재손상을 입는 그런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60대 주부 또 스포츠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또 평소에 그냥 사무직으로 출퇴근만 하거나 주로 이제 앉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꼭 그런 또 수술 다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많지 않은데도 굳이 수술을 이제 일률적으로 권하는 경우는 맞지가 않습니다. 관절은 움직이는 게 정상 기능이기 때문에 또 뼈는 디디는 게 정상 기능이고 우리가 충분한 강도로 수술했기 때문에 디디고 움직이는 걸 허용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오히려 초기에 적극적으로 걷고 무릎을 관절을 꺾고 하면 환자분들이 오히려 무릎이 붓고 뻣뻣해지면서 느끼는 통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제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농담하는데 수술한 거 남들한테 소개하셔야 됩니다. 3주까지는 남들이 수술한 걸 모르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할 때 환자분들이 한 3, 4일 이후에도 굉장히 즐겁게 대답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환자 스스로가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의사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환자를 믿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동이다. 운동이 여건에 따라서 의학적으로 약이 되는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을 구분해서 독이 되는 운동을 잘 교육을 시켜서 하지 못하게 하고 약이 되는 운동을 많이 하게 하면 환자는 이 운동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연골이 깨져나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고 저희는 의사들은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걸어도 관절염은 더 망가지지 않는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환자들이 아픈 환경에서도 3kg의 살을 빼고 근력을 키우고 나쁜 자세를 피함으로 해서 충분히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월상 연골이 파열된 경우는 첫째, 가장자리 가로 파열로 관절 안으로 밀려들어와 걸리는 경우와 둘째, 방사형 파열로 세로로 파열되는 경우에는 봉합술을 시행하게 된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반월상 연골 내측과 같이 회복할 확률이 낮을 때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다. 가장 이제 부상을 입을 때가 운동의 어떤 격함과 본인의 어떤 준비 정도가 안 맞을 때 오거든요.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자기 나이에 걸맞은 운동을 찾지 못하고 젊었을 때 즐겼던 운동을 그냥 마음을 그냥 그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고 이제 참여를 했다가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손상에서도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죠. 특히 관절 연골처럼 관절 연골이 망가지면 회복 불가능한 관절염이 온다고 하는데 관절 연골 자체에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릎의 주요 부상은 아팠을 때 부상을 당했을 때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붓고하지만 2, 3일 정도만 지나면은 통증도 가라앉고 그 손상 자체의 감각이 무뎌지는 그래서 조금 불편은 해도 대부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병이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김대욱 씨의 경우 반월상 연골이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라 재건술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 타인의 반월상 연골로 대체하는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식술 후에는 미세 천공술을 통해 자가 줄기세포를 주입해 연골 재생을 할 계획이다. 반월상 연골은 사후 기증 등을 통해 얻은 타인의 것을 사용하는데 엑스레이, MRI 검사를 통해 크기가 비슷한 것을 고른다. 수술은 우선 슬개골 아래 피부를 절개하고 남아있는 반월판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 이식할 부분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고 경골에 직경 10mm의 터널을 뚫는다. 이식뼈를 열쇠 구멍처럼 만들어진 뼈 터널에 끼워 넣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수술의 관건은 반월상 연골이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얼마나 단단히 고정되느냐는 것이다. 슬쩍 당기면서 굉장히 잘 들어간 것 같고 반월상 연골이 꽤 잘 된 것 같고 잡아당겨서 앞으로 나오는지 보고 오케이 굿. 환자의 경우 일단 연골 이식만 하고 1년 후에도 통증이 있을 경우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처음에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완전한 체중 부하와 이제 비트는 동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첫 3개월 동안 다시 원위치로 반월상 연골이 없는 상태로 자기 관절이 들어가면 반월상 연골은 밖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이식된 게. 그래서 이제 그 3개월 정도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로 보고 초기에는 좀 신중하게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외부 고정 장치를 이용해 무릎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다음 타인의 반월상 연골을 이용해 이식술을 시행한다. 그런 다음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해 최대한 무릎 관절을 살려내는 것이다. 세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관절 간격을 외고정으로 잡아당기고 반월상 연골로 이식을 하고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한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연골과 반월상 연골과 관절 간격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관절 그러니까 성형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치료를 잣대를 갖다 대도 어디에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 이 환자에게 저희 수술 방법이 성공한다면 굉장한 어떤 10년 동안의 어떤 자기 직업 생활에서 굉장한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청년에게는 운동이 하나의 즐거운 놀이. 중년에게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약과 같다. 하지만 무릎을 지키지 못한다면 운동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 제대로 알고 올바른 자세로 적당히 하는 운동. 그것이 바로 약이 되는 운동이다. 마지막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은 약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운동은 어떤 약보다도 더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자기 몸에 맞는, 자기 질병과 자기 문제에 맞는 좋은 운동을 잘 선택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쁜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상이 있기 때문에 운동 전문가를 같이 주치의를 곁에 두시고 관리를 해나가신다면 아주 건강하고 즐겁게 병을 극복해 나가시면서 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